정바비 가을방학 콘서트 취소 불구. 성폭력 사실 아니다. 정바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해 발언했다. 지난 11일 사망한 전 연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그는 고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및 친지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처음으로 경찰 소환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습니다.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버릇이 모두 거치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잠시만 유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글을 통해 정바비는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분노했다.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20대 가수 지망생 A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작곡가 겸 가수인 전 남자친구 B씨가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B씨가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의혹 속에 정바비는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날 블로그를 통해 당사자가 자신이란 걸 처음으로 밝힌 셈이 됐다. 고인의 아버지와 지인은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정바비가 술잔에 약을 탔고 정신을 잃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바비의 변호인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B씨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고 반박했다. 또한 정바비는 MBC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록상 그런 일은 없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가을방학은 정바비 사건으로 인해 열흘 앞둔 콘서트를 갑작스럽게 취소한 바 있다. 지난 4일 소속사 유어썸머는 가을방학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14일과 15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연은 주최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가 결정됐다. 공연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린다. 라고 안내했다. 심지어 예매한 관객들에 대해서는 티켓 취소 및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1996년 언니네이 발관 1집 비둘기는 하늘의 쥐로 데뷔한 기타리스트 정바비. 그는 가을방학에서 작사 작곡을 맡고 있다. 그는 과거 교제한 가수 지망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해당 지망생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수 지망생은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